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Darling, I promise you. 반갑습니다. 저는 박공숙입니다. 예, 제 이름은 신규대이고요.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집안의 장남이고요. 또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려와서 부모님을 좀 편히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특히 이제 농촌이 고향이다 보니까 그 향수라고 할까요? 그래서 꼭 내려오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힘든데 남편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도 남편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지내다 보니까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밖에 난 몰라? 그 노래를 신청하고 싶어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사랑하는 마음을 꾸밈없이 표현해 주셨는데요. 사랑만큼은 제가 생각해도 소중한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른 곡을 들으시면서 또 한 번의 설레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 데뷔한 지 15개월 차 신인 가수 요요미라고 합니다. 요요미라는 이름 뜻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어여쁘고 아리따따라는 뜻의 요요와 그리고 마음까지도 아름다워지라는 그런 뜻으로 아름다울 밑자를 붙인 이름이에요. 제가 가수가 된 계기, 가장 큰 계기는 저희 아빠께서 청주에서 유명하신 트로트 가수분이세요. 그래서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가수의 꿈을 키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데뷔하고 나서 첫 무대를 올랐을 때 마인드와 지금의 마인드가 되게 완전 다르거든요. 첫 무대에는요, 나만 잘해야겠다, 뭐 틀리면 안 되지, 뭐 잘해야 돼, 무조건 잘해야 돼 라는 마인드로 시작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무대를 오르면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껴야 많은 사람들이 또 행복을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 요요미만의 행복 바이러스를 느끼게 해줄 곡, 제 곡 꼭꼭꼭 들려드릴게요. 지나간 눈길 뭔가를 말하려다 멈춰요. 날 애타게 하네요. 망설이지 말아요. 자꾸 헷갈려요. 저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신인 가수예요. 그래서 요즘엔 또 무대에서 다 저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만의 매력을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께 어필을 하고 싶어서요. 저 요요미만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 장르를 많이 시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트로트
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저 요요미만의 특별한 매력을 어필하는 그런 곡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쁘게 지켜봐주세요. 처진난 맘 청승 가련 새침한 척 이제 지쳐나 귀찮아 매일 뭐해 어디야 밥은 잘 자 baby 자기 여보 보고 싶어 다 부질없어 You got no idea 이건 아무 감동은 없어 왜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 I'm not sorry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해피바이러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꿈이 되게 커요. 이게 뭐냐면 제가 트로트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에서 K-트롯상을 받고 싶은 게 정말 꿈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류에게, 전 인류에게 행복을 기여하는, 사랑받는 그런 스타 뮤지션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룩주룩 절기를 적신대 새벽 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적신대 삑삑삑 삑 기적이 울리면 이제 정말 나는 겁니다 새벽 비가 주룩주룩 창문을 적신대 새벽 비가 주룩주룩 얼굴을 적신대 삑삑삑 비염을 남기고 새벽 차는 떠나갑니다 아하 아하 hey! 사랑하고 있는데 아하 아하 hey! 내 마음 어디로 가나 칙칙칙칙
저는 달려가네. 저 울고 칙칙칙칙 한없이 달려가네.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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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메아리를 남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저는 아빠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서 아빠의 속마음, 진정성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트로트란 아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긁고 칙칙칙칙 기차는 달려가네. 전부 두고 칙칙칙칙 한없이 달려가네. 삑삑삑 삑메아리를 남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